교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3일 새벽 5시입니다. 지금 카타르에서는 프랑스와 호주의 경기가 하프타임에 들어갔습니다. 2대1로 프랑스가 호주를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국 시간으로 밤에 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에 남을 이변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별리그 C조 1차전이 열린 카타르의 루사일 스타디움 관중석에는 인접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팬들이 몰아닥쳐가지고 귀가 아플 정도로 응원을 했는데,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페널티킥을 리오넬 메시 선수가 여유있게 차넣어가지고 아르헨티나가 1대0으로 리드를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변은 없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와서 이제 3분 만에 사우디의 살레 알 세흐리 선수가 수비수들과 몸싸움을 이겨낸 끝에 공을 오른쪽 골대 구석으로 차넣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8분 주장인 살렘 알 다우사리 선수가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감아찬 슛이 또다시 오른쪽 골대에 꽂혔습니다. 메시가 35살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월드컵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 월드컵이라 생각하고 악착같이 그 뒤에 한 40여 분 동안 뛰었지만은 결국 사우디 골문을 열지 못하고 2대1로 역전패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우디가 이길 확률이 한 7% 내지 8%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한 팀이 이렇게 강한 팀을 이긴 것은 월드컵 약 100년의 역사에서 아주 드문 일인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그러면 최대의 이변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런 이변을 일으키는데 선두에 서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 북한도 1966년에 1대0으로 이탈리아를 무찔러 가지고 아주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충격적인 것은 지금 아르헨티나의 팀의 성적이 아주 최고입니다. 아르헨티나 역사상 이렇게 좋은 실적을 가지고 월드컵에 진출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2019년 이후에 A매치에서는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아르헨티나고, 더구나 메시에게 꼭 우승컵을 안겨주어야 되겠다는 동료들의 그 아주 악착같은 분투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2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팀으로서는 정말 통탄할 것은, 사실은 어제 게임에서 아르헨티나가 네 골을 넣은 셈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인정받은 것은 한 골이고 세 골은 오프사이드에 걸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FIFA 랭킹 51위,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FIFA 랭킹 3위에 최근 36게임 무패 행진을 하고 있던 아르헨티나가 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역전승 하자마자 이 FIFA 홈페이지에는 월드컵 역사상 대표적인 업셋을 이변이라고 그러죠. 업셋 게임의 랭킹을 매겨서 쭉 소개를 했는데, 맨 먼저 올라온 업셋이 2002년 서울에서 있었던 프랑스와 세네갈 게임에서
그 전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디펜딩 챔피언이죠. 프랑스가 세네갈한테 1대0으로 진 게임이 2변으로서 제일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마침 이 게임을 봤습니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막식을 하고 바로 프랑스와 세네갈 대결이 있었는데 프랑스가 1대0으로 졌습니다.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지단 선수가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길로 프랑스는 16강에도 진출하지 못하고 막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FIFA 홈페이지에서 FIFA가 선정한 겁니다. 1990년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월드컵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던 아르헨티나가 아프리카의 카메룬한테 또 1대0으로 진 것. 이게 두 번째 이변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이변을 극복을 하고 결승에 진출해가지고 독일한테 져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변은 언제냐?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코스타리카가 이탈리아를 1대0으로 꺾은 거. 그런데 이탈리아는 이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16강 진출도 하지 못하고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이변은 어디냐 하면 1950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처음 출전한 미국이 강호 영국을 1대0으로 꺾은 거. 이게 또 이변 중에 이변으로 꼽힙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변이 하나 있습니다. 1966년 영국에서 월드컵이 있었는데, 북한이 우승 후보로 꼽히던 이탈리아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1대0으로 꺾어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건 뭐 아주 지금까지도 신화적 게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북한 선수 중에서 골을 넣은 사람이 박두익이란 선수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지금 80 넘어서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대0으로 이기니까 이탈리아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탈리아 선수들이 밤에 몰래 이탈리아로 돌아갔는데 팬들이 나와서 기다리다가 막 계란을 던지고 했다고 합니다. 우승 후보 이탈리아를 집으로 보낸 북한 팀은 준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포르투갈과 대결을 했는데 3대0으로 리드를 잡았습니다. 세 골을 연달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후반전에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대0으로 리드하던 북한 팀이 5대3으로 졌습니다. 포르투갈이 다섯 골을 넣었는데 유세비오라는 선수가 아주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5대3으로 졌습니다. 1대0으로 이탈리아에 이기고 그 다음 준준결승에서 3대0으로 이기다가 5대3으로 진 것. 이두 개를 합치면은 아마 월드컵 역사상 최대의 이변은 북한이 일으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FIFA가 이변으로 든 것은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 첫 출전한 알제리아가 우승 후보인 서독을 2대1로 꺾은 겁니다. 그런데 서독은 이 패배를 딛고 결승까지 진출해가지고 준우승했습니다. 그때 우승팀은 이탈리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FIFA가 꼽은 이변에 드디어 한국이 나옵니다. 너무나 생생한 2002년 한일 공동 주최한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한 한국 팀은 이탈리아를 2대1로 꺾습니다. 안정환 선수가 마지막에 결승골을 넣어서 2대1로 이깁니다.
2대1로 이탈리아에 한국이 이겼습니다. 1966년에는 북한이 이탈리아를 1대0으로 이겨가지고 집으로 보냈더니 한국이, 그 다음에는 한국이 2대1로 역전승을 해서 이탈리아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이탈리아 사람들은 심판이 불공정했다고 아주 화를 냈는데, 이탈리아에 사시는 한 교민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게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친하던 이웃집 이탈리아 사람이 이 경기 이후에는 완전히 원수지간인 것처럼 눈을 막 부릅뜨고 해가지고 사이가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노르웨이가 브라질에 2대1로 이겼습니다. 이것도 이변입니다. 그러나 브라질은 결승까지 진출해가지고 프랑스에 3대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준우승하고 이때 처음으로 프랑스가 우승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1974년 독일에서 있었던 월드컵에서 동독이 서독에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동서독이 아직 나누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서독은 결승에 진출해가지고 네덜란드를 꺾고 우승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나이지리아가 3대2로 스페인을 꺾은 것도 이변으로 꼽힙니다.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2대1로 아르헨티나를 꺾은 것. 이게 전부 한 11개쯤 되는데, 어쨌든 한국이 월드컵 역사에 남을 만한 이변하고 참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개막전에서 프랑스가 세네갈에 1대0으로 진 것, 그리고 완전히 탈락해버린 것, 그 다음에 1966년 키가 작은 북한 선수가 이탈리아를 1대0으로 이긴 것, 그 다음에 2002년 한국이 이탈리아를 2대1로 역전승 한 것. 이게 세계, 그러니까 11대 이변 중에서 세 게임이 한국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 또는 북한과 관계가 있는데, 여기 하나 더 넣으려면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은 16강에 진출하는 게 불가능한 게 확인된 상태에서 디펜딩 챔피언,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한 독일을 연장전에서 2대0으로 이겨가지고 독일이 16강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한 거, 여기까지 넣으면은 한국은 하여튼 이변의 주인공입니다. 대단한 투지입니다. 남북한이 모두 감사합니다.